구독과 좋아요, 매너 있는 댓글 부탁합니다. 벽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학원 선생님이 겪으셨던 일. 안녕하세요. 섭님의 라디오로 힐링하며 가끔 좀 나대는 바람에 시청자분들께 가끔 야단도 맞는 벽설입니다.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데다 처음 써보는 거라서 말이 좀 헛나오거나 횡설수설할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제가 중2 때, 절 가르쳤던 학원 여선생님께서 똑같이 중2 때 겪었던 일입니다. 당시 선생님께서는 이사를 가셨고 처음으로 얻은 선생님 혼자만의 방에서 너무나도 들뜨셨다고 합니다. 참고로 방의 모양은 이렇습니다. 창문은 베란다 같은 것 없이 아파트 벽에 붙어있는 모양이었고요. 처음으로 자기 방이 생긴 선생님께서는 들뜬 마음으로 이사한 바로 그날 그 방의 침대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. 한참을 주무셨을까요? 선생님께서는 몸이 무거워진 걸 느끼시고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셨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가위에 눌리신 거죠. 그런데 바로 옆에서 창문을 통해서 불이 났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회색 연기가 들어왔다는 겁니다. 그 회색의 연기는 선생님의 위로 점점 뭉쳐지며 눈과 입 부분이 뻥 뚫린 거대한 얼굴 형상이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얼굴의 입이 자꾸만 뻐끔거리며 소리 없이 무언가를 말하더랍니다. 선생님께서는 그 상태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오랫동안 소름 끼치는 그 얼굴과 마주하고 있어야만 했고 다행히도 어느 순간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. 그 간밤의 일이 너무나도 무서우셨던 선생님께서는 다음날 바로 엄마께 달려가 불을 켜고 자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께서는 너무나도 단호하시게 아, 안 돼 이거 사. 전기세 아깝게 뭐 하는 거야. 정 불 켜고 잘 거면 500원 내고 그렇게 하든가. 500원을 내기엔 아깝다 생각하셨던 선생님께서는 결국 그냥 주무셨다고 합니다. 그러한 이상현상도 더는 나오지 않았고 선생님은 계속 불을 끄고 주무셨습니다. 그러다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. 그날도 선생님께서는 여느 때처럼 방 불을 끄고 침대에서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. 어느 순간 선생님은 눈을 떠버리셨고 문득 책상을 보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책상 의자에 자신과 똑같은 옷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가 묘한 미소를 지은 채 물끄러미 선생님을 내려다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가위에 눌린 상태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고 계속해서 그 여자와 눈을 마주치고 있어야 했습니다. 결국 체감상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가위가 풀렸고 선생님은 곧장 벽으로 몸을 돌려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. 하지만 좀 전에 그 소름 끼치던 일이 있어 그런 건지 도통 잠이 안 오시더라는 겁니다. 계속 같은 자세로 있기는 갑갑했던 선생님께선 결국 못 참으시고 고개를 돌리셨고 3초 후 기절해버리셨다고 합니다. 책상 의자에 앉아있던 여자가 사라져 안심하고 자세를 바로 하셨던 선생님을 그 여자가 침대 옆에 서서 허리를 직각으로 꺾고는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. 다행히도 그 이후로는 다른 집으로 갈 때까지 그런 무서운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. 선생님은 저희에게 얘기하셨던 그때까지도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.